아, 나중에 침대 옮길게요. 아, 설정으로 들어가는데 왜 저렇게 됐지? 설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 어, 뭐야. 어떻게 옮겨오지? 기타? 가족 퇴거시켜서, 아, 이사 내보내기. 어, 입주. 오케이. 재산 합쳐지네. 가구 팔고 와라. 굿. 아예 가족 관리 말고 이사 내보내기 이쪽으로. 몇 명까지 살수 있어요? 아니, 이럴 수가. 다섯 명? 다섯 명이 최대야? 아, 이런. 1, 2, 세 명. 아, 여기 네 명은 어차피 못 들어왔었겠구나. 옆집에? 돈 없어서 이사 못할걸요? 얘네? 얘네 돈 없어서 이사 못해, 어차피. 잠깐만요. 머리 좀 써보자. 시야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시야가 이쪽으로 와야 돼. 근데 시야가 올 자리도 없다? 한 명만 이사 못 보내나? 여섯 명까지 안 되나? 여섯 명이면 딱 좋은데. 아하, no, no, no. 가족 관리. 시야를 한 명은 되는 것 같은데? 여섯 명까지. 아, 어, 이렇게 해볼까 한번? 잠시만. 가족 관리 힘 이동하기 랭크랍. 오, 이렇게. 아, 하긴 안 되네. 몇 명까지 되는지 확인해보자. 아, 한명 때문에 못하네. 신아, 아, 버릴 수도 없고, 한 명. 아, 그냥 이렇게 플레이해야겠네요. 얘네, 이사 되려나? 돈이 없어서 아예 다안 돼요. 아예 다른 마을도 안 될걸? 다른 마을 되는데 너무 멀어서. 저기가 제일 가깝고, 돈이 없어서. 저렇게 해야겠다. 뭐야, 얘 말콤이야? 쉬우네. 오, 완전 작아졌다. 가족이 많아져서 밑에 선택하는 게. 뭐야? 뭐 오늘 파티 있나요? 저희 집 앞에서? 왜다 저희 집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말콤이 말이 말콤이 쉬우 쉬우. 아, 맞다. 늙었지, 쉬우와. 쉬우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거야, 이거.
아, 깜짝이야. 18일 남았다는 줄 알았네. 깜짝이야. 아, 이런 거다볼수 있네. 헐. 그래도 시우는 많이 행복했네요. 시우가 병에 걸려서 많이 늙어버렸어. 엄마보다 늙어버렸어. 아, 시아도 결혼하면은 자기 여친 데리고 와야 되잖아, 집에. 아, 이게 가족 그게 있는 게 아쉽다. 가족 그 뭐냐? 가족 제한? 6명까지 제한 있는 거? 난 니콜라스가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니콜라스 왜 마음에 안 들죠, 저는? 왜 마음에 안 들지? 말콤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 어, 이거 직장 상태 그거 변경할 수 있었는데 왜안 되지? 이 여친 초대해. 그만 자고. 어우, 시나 말고, 어우, 시나 말고. 뭐지? 아, 네, 아, 시나. 나 순간 헷갈렸어. 시나가 이제 그거였는데. 아, 시나가 그걸로 가야 되구나. 아, 헷갈렸어, 순간. 둘다 이쁘고, 이름도 비슷해서, 순간 헷갈렸어. 잠시만요. 좀 재우게 놔두고. 나중에 초대해야지. 시나가 얘예요. 얘가 이거 시우랑 제니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뭐지? 나 꿈꿨나? 뭐야? 나 기억력이 안 좋은 건가? 맞다 맞다. 아, 순간. 아, 맞다. 와우. 내 실수. 근데 제가 지었어요, 존슨 씨나. 왜요? 시나 괜찮지 않나요? 시나 쌍수했어요. 금방 그릇 위에 핸드폰이 있었는데. 근데 금방 뜬 거에 시나 여친 안나 놀러 온다 했어요? 시나 여친 있어요. 왔다. 엄청 빠르다. 나 보고 싶었어. 시오랑 제니 이름을 섞었어요. 야, 결혼식이 필요 있냐? 그냥 즉시 결혼해. 근데 얘 안나도 진짜 몸매 좋아. 근데 결혼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는 알고 계신가? 결혼하고 있는데? 봐줘야지. 결혼식 참여하기. 참석하기. 참석 안 해? 서약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반지 끼워주기. 어, 반지 이쁘다. 어! 오예! 어, 뭐야. 가족이 많았네.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되나? 아,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저기가 더 부자네. 내가 가야 되나? 제가 갈까요? 내가 시집살이 해야지. 어, 집이 없대. 미쳤나봐. 아, 이 집으로 이사시켜야 되네. 어, 여기 누구 사는데? 아, 뭐야. 이사기 말고 다시. 어, 뭐야. 어디 갔어? 어! 애들 어디 갔어? 어? 아, 이거다. 이거, 일단은. 이 두 명. 다른 데로 가버리라고. 알겠어. 오! 안나는 와야지. 아하, 이렇게. 어때? 괜찮지? 됐다. 여기로 가자. 있음으로. 어? 가구 있으면 안 돼. 돈이 없나 봐. 에이, 여기 가서 저기 있는 한 명 쫓아내야겠다. 에이, 저 여자 뭐야. 괴롭혀야지, 가서. 어머! 이 아줌마 뭐야? 무례한 소개. 안녕하세요? 뚱뚱하시네. 니 따라하는 건데요? 어머. 무시하기. 모욕하기. 아, 꼬우면 나가시던가. 일상 조롱하기. 뱃살 보소. 근데 얘는 매우 유혹적인데. 얘 성격 좀 한번 볼까? 파티광이네. 친구가 죽었었네. 목포 게으름, 자신만만한 사교적임. 아, 얘 이해 아니지. 아, 이 쟤를 플레이할 뻔했잖아.
오빠 왔네. 나 지금 너 데이트해야 되거든. 어, 이거 어떡, 잠깐만요.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입양해야 되나 봐. 우리 입양 어때? 전화해서 내가 서비스 이용하기. 입양 어떻게 하죠? 컴퓨터로 해야 되나? 컴퓨터 없는데 여기에. 컴퓨터 사야겠다. 제일 싼 걸로 주세요. 아, 돈 많네. 그러면은 이걸로 하나 구입 딱 해. 굿. 게임 방송 시청하기. 근데 게임 방송 시청했는데, 이거 아닌데. 잠깐 잘못 썼어. 아. 아닌가 봐, 이거. 비싸 엄청. 와, 이거 옛날 컴퓨터 아니야, 이거? 입양하기. 이렇게 막 사람이 뜨네. 우와! 고를 수 있나 봐요. 옛날엔 고를 수 없었는데. 안젤리나? 애니랑. 애니랑. 안젤리나, 페넬로페, 앤. 세명 중에 뭐 그러지? 안젤리나랑 낸시, 페넬로페, 앤. 안젤리나도 괜찮은데, 앤? 크네? 뭐야. 한번 누르니까 끝이네, 이거? 아, 뭐야. 바로잖아, 이거. 바로 되네, 이거. 오빠, 안녕. 왜나 오줌마려 온대, 이거. 누가 발로 찼어. 분명히 이 뚱띠가 했을 거야. 뭐야, 데리러 갔네. 아, 이거 나 치워야겠다. 우리 자기가 지금 애 데리러 갔으니까 애가 오면 분명히 불편할 거라고. 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이럴 거니까 지금 해야 될게 있어. 애가 크기 전에 저 사람 없애야 돼. 언제 오는 거야? 애 데려오는데도 되게 걸리네, 시간이. 화낼 거야. 싸우기 있었는데, 금방. 싸우기. 아, 이거 말고, 얘 말고, 이걸로. 아직 인사도 안 했네, 난. 그러고 보니까. 새로운 가족 데려온다. 존슨 앤. 앤 데리고 왔어요, 앤. 어디? 귀엽다. 와우, 이쁘다, 앤. 나랑 꼭 닮았어. 귀여워. 약간 다크서클이 심하구만. 사진 찍기. 학교는 어때? 불쾌하구만. 뒷문인가, 여기?
저기 약간 미안해서 그러는데 화해하러 가자. 나 따라와 너. 아, 나 너무 잔인해, 근데. 나 너무 잔인한 것 같아. 헐, 나 너무 잔인한데? 창문이라도 하나 놔줘야 되나? 아, 내딸 왔지? 내딸보러가야지. 앤! 고! 아, 얘 아니지. 아, 잘못 선택했어. 야, 집에 들어와. 얘는 취미가 뭐지? 야, 너 게으름이 있네. 너 숙제해야 될 것 같은데. 숙제. 아직 활기차구만. 핸드폰 신고하는 거 아니야 이거? 신고하는 거 아니야 이거? 신고하는 거 아니겠지? 야, 얘 얘기하면서 숙제해. 대박. 아닌가? 외톨이 있어.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애래. 헐, 대박 사건. 지금 행복해하고 있어, 이걸? 이걸, 이 상황을 지금 행복해하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야, 앤 들어가서 해, 숙제. 야, 이거 컴퓨터 때문에 밥을 못 먹네. 야, 시간 빨리. 야, 나 무서워. 또 핸드폰. 아예 신고하지 마라. 야, 여기 전화 끊어. 야, 제 전화 끊어. 아, 유령 볼 수 있겠다. 처음으로. 과연? 허기 배고프면 죽나 바로? 전화, 에헤이, 내가 다 취소할 거야, 에헤이. 전화기, 행동 다 취소할 거야. 에헤이. 용변 실수. 헐, 저 대걸레 어디서 났어, 쟤? 불빛 난다. 왜 불, 여기에 불빛 나? 후레시켰나?